짠, 브라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드보이 윤호입니다. 자, 이제 겨울이 됐어요. 지금 옷을 보세요. 너무 추워. 근데 겨울철하면 뭐다? 뜨끈한 탕 생각나잖아요, 국물. 그래서 오늘은 불닭의 탕, 불닭 볶음탕면. 찐팬들은 정말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닭 볶음탕면과 불닭 볶음탕면 소스를 이용한 불닭 어묵. 오늘은 도전 먹방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불닭탕 시작해 볼게요. 화이팅! 짠! 불닭 어묵과 이제 불닭 볶음탕면 완성했습니다. 아, 지금 눈앞에서 냄새가 지금 공복인데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거는 25개인데 지금 또 더 끓이고 있거든요. 먹으면서 필요한 만큼 더 리필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콜라 한번 목 축이고 가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탕면이 진짜 맛있는데요? 예전에 먹었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탕면이 진짜 찐팬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네. 와, 일단은 무엇보다 면이 널찍하다 보니까 이게 씹는 맛이 확실히 약간 쫄깃쫄깃하다는 느낌 들거든요. 널찍하게 펴져 있으니까. 아, 확실히 국물이 있어서 그런지 면 자체에도 깊은 맛이 좀 더 잘 나고 이제 면을 덜다 보면 국물이 저절로 뭉쳐지는데 맛이 진짜 이건 드셔보셔야 알아요. 겨울철이 딱이겠다. 그러면은 이번엔 불닭 어묵 한번 먹어볼게요. 너 역시 겨울철 대표 친구가 맞구나. 이 엉꼬치는 진짜 만든 사람 상 줘야 돼. 그리고 그 흔히 부산 내려가면은 빨간 어묵 이런 거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빨간 어묵보다 이게 맛있어요. 진짜. 파랑 같이 먹어도 되겠다. 이거 금방 먹겠는데요? 불닭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매콤하긴 하네요, 확실히. 이거 보이시죠? 땀나요. 한 장만 먹겠습니다. 아니다, 다 벗을래. 몸에 열이 막 올라와요. 겨울인데도. 와, 이거를 먹기 편하게 이렇게 해야겠다. 면이랑 싸서.
제가 작전을 좀 바꿔야겠어요. 아무래도 이것도 도장 먹방이다 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먹다 보니까 매콤해요. 지금 매콤해서 얼얼해가지고 열이 막 나는데 이 친구들을 먼저 좀 먹고 남은 아무꽃이들 도장 먹방 진행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게 매콤한 맛이 싹 있다 보니까 단무지랑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엥? 단무지 소환술. 불닭이랑 단무지랑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탕면 먹을 때 딱 이 생각이 드네. 제가 옛날에 저도 먹방을 하기 전에 봤던 건데 단무지 더 맛있게 씹는 소리 내는 방법이 이렇게 넣지 않고 입안에 넣으면서 구겨서 어금니로 가져다 가면은 소리가 더 잘 들린대요. 와. 한 젓가락 이거 마저 해치우고 어묵 리필 갑시다. 아. 면은 끝. 자, 불닭 어묵 리필이요. 한가득. 오, 아까 제가 덥다고 옷을 벗었었는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몸에 열이 빠져나가니까 다시 추워졌네요. 자, 아무튼 새로 리필한 불닭 어묵. 적당히 익어가지고 이 씹는 맛이 있어서 좋네요. 이거는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5, 10, 15, 20 지금 20꼬치 먹었어요. 20꼬치 먹었고 그래도 도전 먹방이라고는 하지만 PD님들도 너무 무리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바람이 있어서 그냥 먹을 만큼 계속 먹어볼게요. 한번 일단 앞으로 겨울철에 길거리에 어묵 팔고 있으면은 불닭 어묵 무조건 생각날 것 같아요. 맛있었는데 하면서 콜라 리필. 이제 그 다시 또 카운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렇게 다섯이 열, 열다섯, 스물, 스물넷, 스물아홉. 하나만 넘으면 딱 30개.
프라다 여러분, 유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도전 먹방을 진행했는데 저는 불닭볶음탕을 4개, 그리고 불닭어묵 34개 먹고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 이제 어묵 도전 먹방을 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먹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콤한 맛 때문에 약간 좀 위가 혼쭐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게 34개에서 스탑을 하고 코치 대장님께 졌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다음에 한 번 더. 근데 확실히 탕면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다들 안 드셔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탕면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불닭어묵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불닭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서 많이 많이 자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이분 진짜 왜소해 보이는데 키가 큰 게 개반전. 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항상 영상 속에서는 모든 분들이 키 완전 조매나왔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고 나서 키 왜 이렇게 커요? 하는 사람들이 한 90% 이상? 아직도 잘하고 있다고요. 22살입니다. 이번 것도 재밌어요. 혹시 코치 닮은 걸로 섭외되신 건가요? 저희 닮았나요?